우리 과연 조용호 씨 아내의 폭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내용을 판넬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불같은 폭언. 네, 야, 너 무조건 반말해. 배츠다맨 후츠. 이건 뭐예요? 배츠다맨 후츠. 일본 라면 같은데요? 일반인은 사용하지 않는 욕입니다. 저도 몽골에서 3년에서 4년 정도 살았지만 한국에 그냥 망가르, 테니크, 이거는 바보야. 친한 친구끼리도 망가르, 테니크는 할 수 있지만 저는 베스트다면 호치가 무슨 뜻인 줄 몰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 이건 입에 담지 못할 욕이에요. 예, 예. 저도 몰랐는데 하도 저 욕을 하길래 몰라가지고 몽골 사람한테 핸드폰을 틀어놓고 욕을 하서 틀어서 그쪽 핸드폰 듣게끔 했습니다. 다음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요. 이 말은 몽골에서 쌍소리 쌍소리도 이런 쌍소리는 없답니다. 이 소리는 뭐냐? 야, 이 소리랍니다. 저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 아까 그 그거를 예. 저 나름 지성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말이죠. 예, 예. 이 소리는 할 수가 없는 소리랍니다. 일반인은 사용을 안 하는 소리랍니다. 예, 예. 진짜 아주. 못 알아듣는다고 어떻게. 일본도 이런 욕 하기가 좀 쑥스럽죠. 예, 그런 욕을 했느냐고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자, 본인이 들은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한국말로도 욕을 한다고요? 예. 어떤 욕을 이렇게 해요? 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